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총선에 떨어져서 네. 네. 국회가 세종에 올 때는 제대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국가균형 발전은 잘 안 되고 있죠. 새 정부 들면 자꾸 무슨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. 주민투표부터.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실컷 하다가 지치겠지. 굉장히 중앙정부가 제주도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다. 그 표현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과한 게 사실이잖아요. 일단 대통령이 제주도를 안 왔다. 모르겠어요. 제가 제주도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예. 그 고시가 또 이건 또 뭐야? 예. 왜 이럴까?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참 그렇죠. 근데 예.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